안녕하십니까. 아, 시작부터 한숨 나와서 죄송합니다. 예.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예. 새해 맞아서. 아, 저는 요즘 마음이 좀 뒤숭숭하네요. 예,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고. 아, 어제 친구가,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. 좀 있으면 40이 다 돼가는데, 스킬도 못 배우고 기술도 못 배우고 지금 뭐 하는 거냐.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요양보호사 학원 있지만 뭐 나중에 요양보호사 하면서 뭐 보수 교육도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뭐 어르신네 집 가서 일을 할때 만약에 전기라도 고장 나면은 네가 요양보호사 하고 있고 전기도 약간 좀 알면은 전기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웠으면 좋지 않았을 건가? 기술을 배웠을 건가? 라는 말에 참 공감됐습니다. 예, 그 친구 말에 정말 100% 공감했고, 그러면서도 좀, 아는 분한테 한번 전화했어요. 심리 상담사 하신 1년도 안 왔던 분한테 전화했는데,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근데 친구 말에 더 덧붙일 필요 없다. 좀 뭐, 못 살았냐, 뭐, 헛살았냐,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. 지금 행복과장님이 그동안 못산 것도 아니고 헛산 것도 아니다.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, 그런 생각하면 더안 좋은 생각만 하니까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. 라고 생각하고, 근데 그건 행복과장님이 선택한 거니까 굳이 행복과장님이 안 좋게 생각할 필요 없다.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기술을 못 배웠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니 그런 얘기 한 거니까 너무 좀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 뭐 헛살았다, 뭐 잘못 살았다. 근데 그건 행복과정님 선택이지. 행복과정님이 헛살았다, 잘못 살았다고 생각 안 한다. 근데 뭔가 배울 수 있으면 배우는 것도 좋다.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심리 상담 심리를 한번 배워볼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런 대로 상담 심리는 배우려면 기본 석사 박사인데 10년 이상을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. 해야 되고, 뭔가 좀, 이것저것 나갈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, 뭐 하고 싶으면 해봐라. 하면서 꼭 심리 상담이 아니라도 다른 거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. 그래서, 상담 심리도 뭐 어제 검색해보고, 뭐, 병원 동행 매니저? 그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. 왜냐면 제가 요양보호사니까. 보자니까 병원 동행 매니저 그리고 요즘은 또 고령화 시대잖아요. 고령화 시대라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것도 보니까 민간 자격증이더라고요. 민간 자격증인데 민간 자격증이라도 뭐라도 하나 배워 놔두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,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오늘 또 심리 상담을 또 받으러 가요. 저희 동네에서 동네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가서 좀 많은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. 좀 한편은 이제 40이 다 돼가다 보니까 옛날에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좀내 자신한테 좀 아쉬웠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아 그때 좀 참았을 걸. 그때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때 좀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하더라고요, 제 자신도. 예. 근데 후회라는 게 한편으론 해봤자 그게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후회라는 게그 옛날에 그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후회는 자기 학대다. 그러니까 지금 후회해봤자 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라. 후회할 필요도 없다. 네가 선택한 일이고 네가 살아온 길인데 후회해봤자 뭐할 거냐. 그게 다시 뭐 되감기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 말에 한편으로는 공감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뭐 영상은 좀 요즘 띄엄띄엄 올리는데 또 어머니가 요즘 또 최근에 또 다리도 다치시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좀뭐 집에 지금 주간보호도 한 2, 3주 동안 못 가고 있어요. 2주 동안씩 못 가고 있다 보니까 또 집에서도 좀 자기 많이 불편하대 해서 일하는 것도 좀 너무
지금 알바는 하고 있지만 일하는 것도 지금 잘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해서 한편으로는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거든요. 해서라도 뭔가 다른 또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까 말씀해도 뭐 정말 상담 심리를 해서 뭐 10년을 십몇 년을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공부 못하거나 아니면 병원 동행 매니저를 공부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알아보던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아니면 정말 요양보호사를 하면서라도 더 스킬을 더 높일 수 있는 뭔가를 해보던가 아니면 다 진짜 아예 다른 일을 뭐 미장이나 뭐 그런 일을 해보던가 뭐 정말 진짜 이제는 뭔가 실행을 해봐야죠.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오늘 영상 따로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리던가 못 올리면은 내일 영상 올리던가 하겠습니다. 먹방은. 자,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. 예,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